벌교를 무대로 한 대하소설 태백산맥 기억하실 텐데요. 조정래 작가의 문학 세계뿐 아니라 가족사까지 알 수 있는 문학관이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문학관을 다녀왔습니다.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탄생시킨 필기구부터 일상의 고민이 담긴 탁상 일기까지 조정래 작가의 손때 묻은 소장품과 육필 몽고가 전시된 문학관이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학관의 이름은 작가의 아버지와 아내 이름을 함께 쓴 조정연, 조정래, 김초의 가족문학관. 작가의 뿌리이자 문학세계의 근간이 된 가족의 역사가 문학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 문학이 세월 따라서 잊혀져가는 것이 몹시 안타깝고 아쉽고 그랬습니다. 이 문학의 집을 지어주신 고흥 구민 여러분과 박병종 교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시조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조종현 선생과 아내 김초혜 시인의 문학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작가가 직접 쓴 결혼 청첩장, 아내의 생일카드, 아버지를 그리는 아들의 편지 모두 일상을 넘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앞으로 이곳은 세 분의 문학세계를 탐구하고 독자와 작가가 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가족 문학관은 조정래 작가와 김초혜 시인의 집필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